지금 감기도 있고 인플루엔자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어렵습니다.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지역에 노출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지역에 노출되었느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고 또 위험지역에 노출된 것 같다라고 만약에 생각이 들면은 병원에 직접 오면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있고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1339 흔히 홍보를 많이 했죠. 1339가 통화 중이면 보건소를 전화를 담당 구역에 자기 사는 곳에 보건소를 전화를 하셔서 안내를 받으실 때 안내 전화가 너무 사실은 많은데 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를 안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같이 오셔서 선별진료소에서 해당하는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네. 방법이 비말 전파. 비말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기침이나 재채기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에어로졸이라고도 하나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다가 가까운 곳에, 거리가 가까울 때 비말로 오는 것은 거리와 비례해서 거리가 가까울수록 감염이 될 위험이 높고 거리가 떨어지면 감염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감염원과 가까워질 것 같다면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예를 들면 공항에 갔는데 내가 마스크를 쓰겠다.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감염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손위생이겠죠. 손위생이라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죠?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 것 또는 알코올이 포함된 그 손 소독제를 통해서 손위생하는 것. 손을 눈, 코, 입으로 가져가지 않는 습관, 의식적인 습관. 하는 다수가 이렇게 오는 공간이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같이 쓰는 화장실 문고리라든지 같이 손을 잡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면을 관리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죠. 내가 마스크를 쓰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전에는 남이 나에게 전파시킬까봐 마스크를 쓰는 걸 이야기했지만 기침 예절에서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내가 감기나 인플루엔자나 혹시 위험지역을 다녀온 이유 같으면 바이러스가 나가는 걸 막는 데 제일 효과적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손수건 같은 것으로 가지고 있다면 가지고 다닌다면 막는 것. 세 번째로는 없다. 손수건이 없다.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막지 않고 팔로 우리가 그 기침의 물방울, 비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그게 기침 예절이 되겠죠. 건강보조제 또는 무슨 좋다는 약 같은 것들이 이런 심지어 인플루엔자 또는 이렇게 메르스, 사스 또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효과 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잘 먹고 골고루 잘 자고 적당한 운동하고 편안한 마음 가지는 것 그것이 면역에는 가장 중요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에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너무 과도한 우려나 걱정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그런 기침 예절, 손위생을 잘하고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보를 들을 때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를 검증하고 퍼나르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